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밀리 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상담도 제가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궁금해하는 게 제가 연애운을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 제일 고달파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재회운이에요. 그래서 매일 물어보는 게 재회운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맞춤 서비스라고나 할까요? 거기에서 재회운, 자, 이 타로는 연인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거기에서 헤어져서 마음 아파하거나 그리고 금방 헤어지고 또 재회가 될까 이런 막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요것은 자, 그래서 이 연애운은 헤어지거나 헤어진 지좀 되었는데도 잊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로 카드를 뽑아본 거고요. 그거를 1, 2, 3번은 지금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 여기에 달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꼬마 달을 하나씩 요 번호 위에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타로는 재회운입니다. 그러니까, 사귀다가 헤어지신 분들, 자,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어떤 결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잡이가 될수 있는 타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택의 시간을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종세번 치고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카드는 여기 두고요. 자, 요게 마지막 거고, 그다음에 요게 네 번째 거, 그다음에 요게 세 번째 거, 그리고 이거는 번째 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는 첫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거. 첫 번째. 1번이죠. 자,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제가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카드는 이 카드는 남성분이 기다리는 카드입니다. 쓰리 완즈가 되거든요. 현재 모습으로 본다면 남성분이 어떤 그러니까 헤어짐에 대해서 약간 후회를 한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자, 지금 상황, 자, 지금의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지금 시점에 남성분이 첫 번째 카드는 남성분이 뭔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뭐를 우리 구독자 여성분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뭔가 어떤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자, 구독자분은 지금 이 카드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 또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회에 대해서 재회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뭔가 어떻게 한다? 본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도 구독자분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아니면은 과거의 그를 기억하고 다시 만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떠냐면 여자 세 명이 보이죠. 자, 여자 세 명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헤어지는 게 남자분의 아마 사생활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거는 어쩌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헤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쓰리 오브 컵이기 때문에 여성 세 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과 연관돼 있는, 또래와 연관돼 있는, 그리고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는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 요게 자, AB가 자 그렇게 되게 되고, 자그 다음에 과거에는 남자분이 우리 구독자 여성분 둘 사이로 보면 구독자 여성분에게 다가와서 단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이는 어떠냐? 원래 남성분이 우리 구독자 여성분에게 더 관심이 많아서 이게 잔을 들고 와서 나는 좋다라고 표현을 해서 좋아해서 아마 이 관계는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남성분의 상황도 둘이서 자 근데 이 진전 자체가 두분다 어땠냐면 자 남성분이 먼저 좋다고 마음은 표시했는데 이상하게 두 분의 또 상황을 보게 되면 빠르게 뭐 진전이 되거나 정말로 또막 스피디하게 어떤 사랑이 진행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구독자분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어쩌면 연인이 있지 않을까. 지금. 왜? 여기 보면 본인, 이것도 지금 본인 현재 AB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종합해서 좀볼수 있단 말이에요. 볼수 있는데 요렇게 되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연인으로 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말고 자 재회를 그리워하는 그 사람 말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은 연인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게 과거의 사람을 한 번씩 떠올리면서 과거의 연인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지금 우선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과거의 남성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분 또한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이분 또한, 이게 지금 킹컵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약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워하시는 그분이, 한 번씩 그리워하시는 그분이, 이거는 원래 올인에 약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작할 것도 보니까, 여자 세 분에게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카드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어쩝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킹컵이기 때문에 두 개의 컵을 쥐고, 그대로 있는 모습이고, 어쩌면은 그리워하면, 그러면서 한 번씩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생각한다. 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이게 되고. 자, 그러면 두분 사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서로 아마, 이거는 저지먼트니까 재회가 가능한 카드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회는 가능하다. 재회는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두 분이서 연락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재회의 가능성이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의 문제는 뭐냐면, 두분다 어쩌면 산뜻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진정으로, 두 분이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말 나와 숙명적인 사람 인연은 누구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앞으로 미래로 같이 갈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는 이거는 재회운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거는 저지먼트이기 때문에 재회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재회가 가능하고 미래도 어쩌면은 제가 볼 때는 같이 할수 있는 지금 요 카드가 뜯거든요. 자, 뜯는데 뭐냐면, 요것 또한 카드가, 이것 또한 카드가 뭘 뜻하냐면,
아직 자기의 세상을 이루는 과제가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카드는 두 개 다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두 분이서 숙명적인 어떤 미래를 같이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남아있냐면 둘만이 가지는 세계를 꼭꼭 만들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자, 제외하면서 1번을 선택하신, 그러니까 첫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때때로 그녀를 그리워한다. 그죠? 지금 상태에서. 그렇지만 두 분이 지금 홀로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않고 각기 짝이 있고 거기에서 때로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오게 되고 어쩌면 제외할 수도 있다. 거기에서 제외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말로 이 사람이 나와 숙명을 같이 할 사람인가 하는 그런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을 선택하신 우리 제외운에 대해서 문의하신 구독자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죠. 자, 두 번째 제가 또 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 히어로폰트가 뜬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 다음에 4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되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이 카드는 너무나 상심하는 어떤 결론이 떴어요. 미래가, 요거는 지금, 결과 카드가 10번 카드가 떴는데 이상한 상심의 카드가 떴어요. 마음을 다치는 어떤 카드가 보이거든요. 카드로 봤을 때. 자,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봐, 현재의 어떤 종합적인 애정문으로 봤을 때는 히어로폰트이기 때문에 약간 가족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어쩌면 전통 그리고 그 뭔가 안내자, 전통 가문 요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 결혼운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결혼까지 가능한 어쩌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제외운에서 두 번째 카드는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자 러버,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자, 요게 지금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 구독자분은 그분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러버는 물론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러버 자체는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자, 요 카드도 지금도 서로 좋아하네요. 이게 헤어졌는데 체리어트고 러버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좋아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좋아하고 그분도 좋아하는데 이 왜 헤어지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에 거기에 히어로폰트니까 이거는 가족이라든지 앞으로 결혼의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세 개의 조합은.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과거가 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이거는 뭔가 누가 이상하게 경쟁자가 많고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거의 상황이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보게 되면 파이브 완즈는 뭔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고 시끄럽고 뭐 경쟁률도 높고 그 다음에 열애를 두고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자 그런 거였고 자 이쪽은 뭐냐면 킹컵이니까 오히려 뭔가에 대해서 깊게 집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애를 시작한 것 같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만약에 구독자분이 여성이라면 상대방의 여성이 남성이 더 좀 감성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의 감성적인 감수성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조금 감정적인 마음으로 과거에 연애 당시에는 시작을 했다. 구독자 여러분 좀 시끄러웠고 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자 그리고 현재는 어떠냐면 진짜 지금도 러버예요. 내내 좋아하시는구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태양으로 밝으니까 지금도 미래도 자 같이 할 그 현재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은데 이게 자,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래의 상황이 요게 현재 자, 요 6번 7번 현재 상황을 보면 사랑하고 그게 밝고 자, 그래서 요게 제외운인데도 계속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단기적으로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약간 헤어지거나 약간의 다툼 속에서 헤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누군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현재 마음이 상해가지고 단지 지금 헤어졌을 뿐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둘 다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사랑하는 어떤 카드다. 두 번째 구독자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쪽은 문 카드가 뜨고 이게 미래거든요. 한쪽은 지금 스타 카드가 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은 미래의 마음이 불안할 거고 이 사람은 미래의 마음이 약간은 양다리였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안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2번을 선택하신 우리 두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재회운은 요거는 뭐 헤어지다 만다 요런 선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계속 사랑하는데 단지 지금 조금 싸워서 뭔가 헤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헤어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마음이 좀 닫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정말로 두 분은 사랑하고 잘 갈 수 있는 어쩌면은 미래까지 가서 우리가 생애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번들은 자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하냐면 자 걱정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거기는 두 번째 대상자는 뭘 하지 말아야 하냐면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상대방 보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번을 두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재회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그리고 마음 아파하지 말자. 또 다시 재회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재회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세 번째 다시 해석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아까 게 달 모양이 어느 모양이었죠?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의 달 모양은 짜잔 초록색이었네요. 자, 초록색 달 모양을 선택하신 분들의 타로 카드 해석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떡합니까? 지금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칼 맞았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상황이 헤어진 연인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아프다. 진짜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는 구독자분이 칼 두 개 사이에 칼 앉아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가 되고 우리 상대방 사람 또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도 재고 있고 이건 저스티스 카드거든요. 나도 재고 있고 우리 상대방의 사람도 재고 있는 모습이다. 둘 다 연인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나도 판단을 못 내리고 있고 상대방도 판단을 못 내리고 둘 다 이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자,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에도 이게 둘 다 뭐가 있었네요. 시작할 당시에도 과거에도 여기는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한 거고 여기도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만난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 재회운은 제가 볼 때 두 분 다 과거에 아마 이 사람을 선택할 당시에 아마 두 분 다 누가 있지 않았는가. 두 분 다, 나도 그랬고 상대방도 그랬고 두 분 다 누군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 카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두 분 다 누가 있는 카드다. 이 카드는 과거의 상황으로. 자, 지금도 두 분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두 분 다 똑같이 과거의 상황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자 현재는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멈춰 있죠. 자 그래서 제스처를 1번은 매지션이기 때문에 재회를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자, 매지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뜻이고, 자, 여기 나이트 펜타클은 요게 말이 자, 말하고 기사하고 달 오기는 하는데 이건 천천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행동을 크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재회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바라신다면 이 카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야 돼요. 제스처를 취하셔야 반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분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고 있고. 자, 그러면 상황은 어떠냐? 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자, 세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감정의 잔을 이거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내가 먼저 어떻게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미래에는 두분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야, 둘다킹 펜타클이네요. 아, 둘다 왕입니다. 자, 이쪽도 왕, 이쪽도 왕. 자, 요래 되니까 킹 펜타클은 돈을 많이, 퀸 펜타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킹 펜타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게 알게 모르게 금전을 생각한다. 아니면은 미래의 어떤 실용성을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3번을 선택하신 우리 자, 나비 모양이 되죠. 3번을 선택하신 우리 세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냐면 고민을 정말로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합니다. 뭐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 사람과 살아가게 되면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라든지 경제적인 것과 약간 관련되면서 미래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번의 경우에는 재회를 원하신다면 우선은 우리 구독자 편에서 세 번째 경우는 구독자 편에서 뭔가 행동을 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정말로 경제적인 것에 뜻을 둬서 연애를 하고 계신가, 계신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둘다 퀸의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둘다 경제적인 능력은 제가 볼때 나중에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그만 조건이 된다. 제외 조건이. 자, 그러니까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자, 너무 경제적인 것에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카드입니다. 재회는 되겠나? 구독자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본인이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전이 있으면서 재회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카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카드. 자, 네 번째는 아까게 우리가 다리 요거였죠. 자, 네 번째 카드입니다. 네 번째 카드. 자, 이 다리죠. 자, 식스 완즈.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하나 더 뽑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손에는 다 누르죠. 대체로 위에 거를 자,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오, 러버입니다, 러버. 아, 진짜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자고 지금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스 완즈죠. 그러면 둘이 이루어졌고 사랑하고 좋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과거.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의 상황.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쓰리 오브 완즈. 그리고 투 오브 완즈. 결과는 아주 좋은데요. 거기에 자, 네 번째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설명 들어갑니다. 우선은 둘 사이는 지금 좋아요. 굉장히 종합적인 상황이 좋습니다. 왜? 식스 완즈는 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루어졌다는 뜻은 연인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여기 승리의 어떤 뭔가를 흔들고 있죠. 그래서 빅토리. 자, 승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좋아졌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킹 오브 펜타클이기 때문에 능력자, 능력자를 분명히 의미하게 되죠. 어느 부분에 능력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나는 구독자분이 어느 부분에 능력자가 되고, 상대방과 같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나쁘지 않다.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두분 사이는 나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A와 B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둘다 상황은 지금, 한 사람은 풍요롭고, 한 사람은, 둘다 사랑하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카드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자, 과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나인 컵이니까, 아마 요거는 좀 특이한 장소에서, 아마 사람을 만났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이한 장소에서. 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연애의 사연, 이분을 만날 때 그런 사연이 있고. 자, 이분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상대방 분도 네 번째 분들은 상대방 분도 고민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만나는 어떤 정말로 이 연애를 해야 할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는 카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현재는, 나인 펜타클이죠. 그러면은, 약간 우리 구독자, 이게 아홉 개 펜타클이죠.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그냥 지금 있는, 만약에 헤어진 거라면, 지금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한적하게 있는 건 나쁘지 않다. 조금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킹 오브 완즈 상대방은 사자를 다루면서 여기도 혼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누구를 막 좋아하거나 지금 상황은 다 홀로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구독자 여러분대로 이분은 이분대로 다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인을 생각하면서 혼자 있는 모습이고 자 누가 더 누구를 많이 생각하냐면 요거는 남자분 여자 상대방분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왜? 이거는 적당한 내 삶에 대해서 아유 막 귀찮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카드고 이 카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쪽만 바라보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자 그래서 자, 미래 자 그래서 자, 펜타클 에이스는 어떤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투 오브 완즈니까 계속 두 가지 상황을 보고 있고 이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소식을 쓰리 완즈잖아요. 그러면은 미래에도 지금 이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요네 번째 달 약간 파란 섞인 라피스라줄린데 이 달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자, 본인한테 완전한 주도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완전한 주도권이 있게 되고 우리 구독자의 상황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계속 지금의 상황을 지속해 나갈 것 같다가 되고, 자,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은 지금 누군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없고, 지금 좋아하기도 오히려 구독자 여러분들을 지금 더 좋아하고 있어요. 상대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제외문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연락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4번의 요 타로 카드는 제가 볼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혹시나 픽업 카드를 선택하셔서, 4번을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상담을 받고 싶으면 저한테, 상담 문의를 하세요. 왠지, 이 얘기는 4번 속에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읽어드린, 요, 카드의 내용과 비슷하다면, 자, 그리고, 왠지 그분의 기다림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나만 바라보는 이 마음이 중요해서 정말로 상담을 한번 받고 싶다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자, 네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쨌든 본인에게 주도권이 있고, 자, 그리고 본인을 우리 상대방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다리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이 되죠. 자, 마지막 하얀 달. 자, 하얀 달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 아, 요게 핑크색 달입니다. 요게 로즈 키트거든요.
자, 핑크색 달을 선택하신 마지막 5번, 다섯 번째 구독자분들 것들 해석이 들어갈게요. 자,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킹컵, 남성분이 들고 오네요. 자, 그리고 퀸 오브 컵, 아, 이것도 이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6번, 7번, 자, 그리고 8번, 자, 그리고 9번, 자, 그리고 10번. 자, 5번은 사실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 다섯 번째는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자, 그냥 제외하면 돼요. 5번 선택하신 분들, 그냥 제외하면 됩니다. 사실 기간이 언제 제외가 될까, 이거는, 자, 또 우리가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깊은 상담은 제가 또 따로 해드릴 수 있어요. 자, 5번은 해석할 필요도 없는데, 혹시나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자, 천말로 제외가 되는 거예요. 5번 선택 잘 하셨어요. 자, 에이스 완즈는 뭐냐면 새로운 불길로 지금 타오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감정이 지금 되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지금. 거기에 지금 킹컵이니까 남성분이 다가오죠. 그리고 나 또한 그분을 좋아해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달이 떴죠. 그래서 엄청 이쁘게 좋아하는 카드가 동시에 지금 떴어요. 자, 그래서 두 분 사이가 좋다. 자, 과거에도 이거는 월드 카드였고, 자, 과거에도 이건 이제 과거 만날 당시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어쩌면 여성은 상대방은 조금 냉정할 수 있었고, 자, 우리 구독자분은 뭔가 이상형, 같이 살아보고 싶은 사람 이라 생각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졌을 수 있다. 상대방은, 나는 좋은 어떤 세계를 완성하는 모습이고, 상대방은 냉정한 여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현재는 둘 다, 이거는 이제 현재는 보게 되면 둘 다 행복해하고, 이것도 운명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식스 컵 뭐냐면 잔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 연애운에서 제외의 잔을 내밀면 그만 된다. 이거는 그만. 자, 그만 되니까 행복해하고. 자, 그리고 이것도 행복해하고. 이것도. 자, 이것도. 자, 이거는 지금 나인, 자, 폴, 나이니까 남자가 와서 여자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요게 이제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투 오브 펜타클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만 재는 거죠. 재게 되는 거고, 이거는 포환제이기 때문에 행복의 성취를 이루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것 또한 뭐 잔을 누가 주든 서로 주면 지금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대로 서로 벗대고 있으면 속될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자, 구독자분이 만약에 정말로 재회를 원하신다면 재회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자, 그래서 운명적이고, 안 그러면 계속 이게 시절의 인연이 반복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것처럼 그런 인연의 어떤 반복적인 굴레가 있는 게 운명의 수에 박히거든요. 자, 그게 하기 싫으면 명확하게 잡아서 아마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은 재회가 가능하다. 5번도 재회가 가능하고, 그 속에서 여기도 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럼 내가 노력하면 상대방이 받아주는 아마 그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관계를 재회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카드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1번에서 5번까지 재회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더 깊은 상담을 받으시면 자, 행복과 사랑을 이어주는, 좋은 결론을 이어주는 해밀이 주원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